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독설을 이겨내려 독기 품었다. 와, 제박사건 허준 변호사님, 뭔가 제목에서부터 뭔가 부글부글 이를 가는 게막 느껴져요. 엄청난 치열함이 몰려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역과왕 준결승행을 두고 치열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점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그만큼 결승행으로 또갈수 있는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 이제는 판정단들이 눈물 콧물 쏙 빼는 따끔한 조언 독설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 그걸 또 버티고 견디고 넘어서야 되는 상황까지 된 진짜 막 거예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한국 대결, 그러니까 한국을 두 사람이 듀엣처럼 나눠 불러서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뒤집기 한 판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역대 가장 많은 점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좀 못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대인 거예요. 제일 먼저 등장한 건이 트로트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열망을 누구보다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아메리칸, American? 미국인입니다. 미국? 최진봉 교수님 전공이네, 미국.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Hey, mom. Hi, Maria. How are you? This time I'm doing a song for moms. It's called Mom's Arirang. Oh. Yes, for you. Oh, thank you, Maria. That's so sweet. You know, we don't know the words, but we see the emotion. 마리아 씨인데 이 뭔가 이 경연을 앞두고 미크게 계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안지훈 기자님, 이제 마리아 씨는 자주 봐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정감이 막 있고 막 그러는데, 영상통화에서 과연 엄마를 만나서 그 엄마를 뭔가 기운을 얻었을까요? 무대는 어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안진용 기자 그냥 눈 감고 들으면 그냥 한국산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마리아의 노래는 눈 감고 들어보면 딱 떴을 때 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 한이라는 정서는 사랑, 이 러브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과연 이런 단어조차 없는데 과연 미국인인 마리아가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셨죠. 그렇죠. 저는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아들, 딸 잘 되거라 밤낮으로 기도한다.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기원하오. 이거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지 않으면은 정말로 공연불에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거든요. 이 노래 원래 송가인 씨 노래인데 아까 영상 눈썰미 흔드는 분들은 중간에 한 명이 싹 스쳐간 거 보셨을 겁니다. 바로 마스터로 참여하는 윤명선 작곡가인데 무서워요. 엄마 아리랑을 작사 작곡의 윤명선 작곡가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지 그 평을 보면은 일단 이 노래를 선곡했다는 것부터가 과감한 도전이다. 최소 50년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식에게 속 썩고 그런 어머니 한을 과연 낼 수 있을까 했는데 냈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박 사건. 그런데 아까 마리아 씨가 미국에 계신 어머니랑 영상 통화할 때 그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가사는 잘 모르지만 감정은 느낄 수 있어. 그런데 그 감정이 판정단에게까지 잘 전달이 됐을까요? 이담한 아나운서. 저희가 보기만 해도 표정에서도 느껴지고요. 소리에서도 느껴지잖아요. 네. 한국 엄마의 특유의 한을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하나 했는데 역시나 판정단도 느끼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높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판정단 점수 총 270점 가운데 192점을 받았습니다. 서른도 씨도 생각보다 점수가 좀 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200점 넘겨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멋진 무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점 도끼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이 막 도끼 충천하셨을까요? 도끼가 스물스물 느껴지는 것 같은 분인데요. 사실 우리 현역 가왕은 누가 떨어져도 이상하다 할 정도로 다 베테랑이잖아요. 이분도 분명 엄청난 베테랑의 현역 가수인데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노래를 했을 뿐인데 왜인지 이 만만치 않은 현역강 무대에서는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왜 안 통하지 이랬던 분인데요. 네. 팀미션에서는 쓴소리도 좀 듣고 성적도 별로였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180도로 아예 창법을 확 바꿔서 나온 분이 있다는데요.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솔로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음향 시스템이 안 좋은 곳에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 모니터가 잘 안 돼서 음향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발성 톤이 좀 세고 깊은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버릇이 돼 있던 것 같고 많이 내려놓고 죽이고 싶었었어요 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지 힘겨운 이별 앞에 멍하니 섰어 그대 처음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네 잠시 내 옆에서 있었을 뿐 목소리 좋다 사랑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어 더 이상의 슬픔이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개인적으로는 박혜신 씨 무대 언제 봐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안진영 기자님이 보실 때는 그 앞선 무대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보통 이제 발성을 내지르는 발성 그리고 삼키는 발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박혜신 씨는 전자였어요 왜냐면 아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지역 공연을 많이 뛰다 보니까 이때는 마이크 상태가 안 좋거나 스피커가 안 좋으면 음악 소리가 충분히 안 들리죠 그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이 더 세게 지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은 좀 지겹다라는 얘기도 나올 만한데 이 노래를 듣고서는 연예인 판정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그동안 힘 있는 목소리가 좀 버겁게 느껴질까 했는데 그걸 연구해서 빼면서 창법을 달리 부른 것 같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다. 잠이 확 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앞선 박혜신 씨의 무대가 도끼를 뿜어내는 무대였다면 이번에는 본인이 도끼를 품는 무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박사건 멋진 표현이에요. 이 노래도 운동과 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힘을 빼야지 홈런도 잘 치고 하는 것처럼 힘을 빼니까 정말 놀라운 무대,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는데 이담 아나운서 정말 이제는 관객분들의 이 듣는 귀 수준도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가 봐요. 맞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현역 15년,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16년이거든요. 갑자기 그때 창법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쉽지 않죠, 아닙니다. 네. 저도 지금 현역 15년 차 아나운서인데 진짜 대박 갑자기 발성을 바꾸라 그러면 정말 어려운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근데 발성을 바꿔서 아니 창법을 바꿔서 네. 이렇게 극찬을 받기도 참 어려운데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요 270점 중에 249점 대박 사건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네. 여기서 뭘
더 바꿔라 라면서 약간의 쓴소리들을 했다는데 대체 어? 뭘 바꾸라는 건지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무대만큼은 어디 가서 정말 현역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앞으로는 현역 가왕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래를 정말 조심스럽게 부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오버할 수도 선을 넘는 것 수도 있는데 20년, 30년 음악 하시면서 지금 헤어 메이크업이 거의 같으신 거 아닌가요? 노래에 맞춰서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을 살짝 바꿔서 음악에 맞춰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윤명선 작곡가의 지적을 들으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어쩜 변호사님 아니 이제 지적할 게 없으니까 헤어 메이크업 지적이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중요할 수 있죠. 우리 아이돌도 컴백할 때 어떤 거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신곡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생각 먼저 하잖아요. 그만큼 눈으로 느끼고 즐기는 이 공연 무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박혜신 씨가 들은 이런 이야기는 쓴소리도 아니고 독설 수준도 더욱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릴 가수는요. 어린 나이에 정말 너무 독하고 독한 그런 쓴 조언을 듣다 보니까 네. 이제는 진짜 내가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엉엉 정말 울기도 했던 가수거든요. 누구지? 현역가왕의 제일 막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다연 양은 너무 이렇게 오버를 많이 해요. 가요는 항상 2%가 부족하는 게 좋아요. 와 김다연, 다연이가 꼴찌야. 와 많이 현재까지 18등 김다연. 예, 왜 부르세요? 오늘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늙은 선노 어렵고 힘들어하네 벌겋게 힘들어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내내 걱정했어요.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고른 거예요, 다연 양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니잖아요. 네.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유명한 노래이긴 한데 일반인들이 많이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도 네. 어려워요, 사실 노래 네. 자체가. 또 관록이나 연륜이 묻어나는 노래잖아요. 아까 화면에 그 들으시는 한 분이 눈물을 그렇죠. 이렇게 닦는 모습도 봤잖아요. 그만큼 깊이가 있는 노래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혹평을 받았잖아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힘이 들어갔다. 저 놀랐어요. 그 서른 도시 말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은 그걸 잘 들어서 힘을 많이 뺐어요. 아까 우리 앵커가 이제 야구 얘기는 저는 골프 치시는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어째 힘이 많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 힘을 빼고 불러서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들리겠다는 점은 김다연 양이 많이 바뀐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결국 도끼를 품었다고 하는 표현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런 쓴소리도 잘 자기가 받아서 자기의 스타일 변화에 녹여냈다는 점은 박수를 쳐줄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던 김다연 양도 이제 지금 15살이에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이곳에서 쟁쟁한 언니들과 결혼단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니들 못지않게 무대 경험이 많기도 했지만 쓴소리도 들었고요. 아까 꼴찌도 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랬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래도 저 어려운 무대를요. 정말 멋있게 했죠. 자, 그런데 그 무대가 끝나자마자 좀 울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아까 꼴찌였으니까 이거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또 1라운드 때 좀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면서 네. 울컥하면서 폭풍 우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재죠, 천재. 이 연세에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발전해서 더 훌륭한 우리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울어. 아이고, 울지 마. 1라운드 때 야박하게 심사평을 했다는 그 어떤 마음의 표현을 노래로 우리에게 분불이라는 그런 느낌이었어. 네. 이 사실은 원래 이게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다현 씨 아시겠죠? 네. 우리 다현 씨가 미워하지 말고 네. 좋은 뜻으로 봐줘요. 네. 울지 말고.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한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니 1라운드 때 너무 상처받아서. 아 뭐야. 상처받아. 어떡해. 죄송합니다. 그래요. 영락없는 아이 애기 모습 나오잖아요.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앞으로의 무대 응원해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